10년도 전에 고장난 초인종. 쓰지도 않을 것 같은데 누나가 갑자기 이거를 사와버려서 귀찮게 설치하게 돼버렸다. 아, 저번에 이게 너무 조그매서 보강판을 시켰습니다. 이제 설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머리 방향을 어느 쪽으로 넣으시나요? 엄마, 머리 방향 어디로 할 거야? 머리를 이쪽으로 할 거야? 저쪽으로 할 거야? 머리 이쪽으로 해야지. 머리 이쪽으로. 아유, 좁아가지고 고생이시네. 이거 제가 좀 도와드려야 되겠네. 아, 괜찮습니다. 좀 세워야 될까봐요. 생각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구독자분들께서 환자용 침대를 빌릴 수 있다는 얘기를 해주셔서 몇 군데를 알아봤다. 한 달에 9만 원. 네, 요거 무조건 넣으면은 상체가 올라와요. 네. 식사하시면 되고요. 필요 없으시면은 반대 거 눌러가지고 내리시면 돼요. 네. 두 번째 거 누르면 이렇게 다리가 올라와요. 마찬가지로 필요 없으시면은 반대 거 눌러서. 이게 집단지성의 힘일까? 영상을 올리고 나면 갖가지 정보와 지혜들이 댓글로 달린다. 와, 주민등록하러 왔는데 여기서 또 구독자님 만나 뵙네요. 우연치 않게 그래 보고 있는데 이제 진짜 우연의 일치다. 그래가지고, 예. 아, 너무 감사합니다. 셀쯤이 작가님 고맙습니다 했어.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건강하세요. 끝. 던. 뭐야, 솔방울이잖아? 이거 어디서 났어? I find somewhere. 아빠! Run! 아이, 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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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thers me! 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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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thers me! 고양이야! 아빠, what the cat doing? 뭐 간식 먹고 있잖아. 아빠, is that her cat? 여기 살아요. 여기 살아요? 네, 얘만. 주민센터에서 아예 키우는 거예요? 얘만 살아요. 얘만. 계속 뭘 주니까 계속 여기서만 있나 봐요. 아이들이 커서 삼촌 해롤드처럼 출생서류 문제로 힘들까 봐 항상 신경 쓰였다. 모든 게 정리되고 나니 한시름 놓인다. 아, 예. 감사합니다. 맛있겠지요? 예. 오늘이? 가자, 가자. 가자. 아, 마마 라바이네. What 라바이? Listen, but cannot believe how she bring these things down. How she bring down the house? She bring this one down from the house. 진짜? 예. 진짜. 뭐야? 둘이서 쩔쩔면 서랍장. 어머니가 어떻게 내렸는지 궁금하기도 하지만
왜 못 참고 그걸 혼자 내리셨는지 속상하기도 하다. 아. 어. 됐어. 뭐야? 이뻤다? 어. 어, 할아버지 아파. 블루베리, 블루베리 맛있어. 잘해. 응. 블루베리 맛있어. 엄마 대학교도 몰라. 여기다 놓지 마. 예뻐 죽겠나? 예뻐 죽겠다. 닳겠네, 닳겠어. 한복? 아니 그 TV 화면을 캡처했네. 캡처도 아니야. 그래, TV. TV 멈춰놓고서는 헛, 사진으로 헛, 찍었어. 비추다 TV. 헛 비추다 TV. 어 할아버지가. 응? Why? 어, 어 이렇게 할아버지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이거 멈춰가지고 뽑았어. 응? 쪼미 쪼미. 비추다 TV. 맞아요. 백설공주 이 옷 입었죠? 너무 귀엽죠? 할머니 할아버지가 새초미 까니까니를 너무 사랑해서 사진을 엄청 뽑아놨어. 할로 오빠. 오빠 오다. 아빠 I wearing headband. Who's me? 누구야? I wearing headband. 봐봐. 나 먹었어. 먹었어 벌써. 먹었어. 아빠 기쁨. 맞다. 아기 사자. 삼각겨. 됐지? 이렇게 어. 어, 이거 똥 좀 치울게. 유치원 주말 체험으로 받아온 달팽이들. 블루콧. Why he riding the snail? 그러네 얘. 레이지네 레이지. 어? Riding. 어, 올라탔어 여기. Was like me and Papa. 필리핀 집에도 비가 내릴 때면 얘네보다 두 배는 큰 녀석들이 나타나곤 한다. 걔네들은 너무 커서 징그러웠는데 얘네는 그나마 귀여운 편. 아, 어디 쇼핑몰 이런 데 가는 거보다 이렇게 초미초미랑 이런 거나 하는 게 더 재밌다. Hello, 한국의 오후. 오늘도 이렇게 용인의 하루가 간다.